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 이유는요? 집이 편해. 오, 집이 편하다는 거 너무 좋다. 어떤 사람이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동네를 막세 바퀴 돌고 들어간 사람도 있대. 집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 근데 집이 왜 편한지 물어봐도 될까? 밖이 불편해서. 밖에가 불편해서? 아, 왜 불편할까? 불편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밖에 불편한 이유? 집에 있는 게 편해. 집에 있는 게 편해. 그래? 집은 너한테 편안함을 주지? 그지? 어때서 편안하다 이런 건 없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집이 편한 이유. 단어 지금 낱말의 힘을 배우고 있으니까 낱말로 좀 표현해 주면 안 될까? 예를 들면 뭐 조용해서 편하다, 응? 자유가 있어 편하다 이런 식으로 낱말로 한번 얘기해 줄까? 선생님 먼저 해볼게. 선생님은 집에 있으면 나는 완전히 집순인데 이유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다. 내가 할수 있는 취미생활이 있다. 내 자유시간이 있다. 내가 좋아하는 요리를 할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난 집이 좋아. 넌 어때? 왜 집이 좋아? 생각해보니까 보통 집 아니면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되게 힘들어서 집이 편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공부하는 게 힘들어서, 아이고. 집이 편하고, 거기 집에 있으면 힐링이 되고, 배터리가 충전되듯이 뭔가 채워지고 에너지를 얻는 느낌이야? 아이고, 좋다, 너무. 집이, 그런 집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